잘 연습을 못했습니다. 도레미 여기는 전자 피아노라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회로인데요. 길이 방향으로 놨을 때 약간 전자 리코더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품 보실까요? 짜자잔. 자, 일단은 오늘 브레드보드 위에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에 브레드보드 그리고 점퍼선을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점퍼선은 별다른 건 아니고요. 얘는 스테이플러 심입니다. 스테이플러 심. 아, 손톱을 깎았더니 손톱이 굉장히 짧습니다. 잘 안 빠지게 되면 네, 이렇게 스테이플러 심인데 얘는 구멍 하나와 다음 구멍까지의 거리가 구멍 네 칸을 띄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칸이 필요하게 되겠죠. 1번 핀이 1이라면 2, 3, 4, 5까지는 네 칸을 띄고요. 빈 칸이고요. 2, 3, 4, 5는 그리고 다음 칸 여섯 번째 칸이 1번과 6번이 연결되게 되는 그런 간격입니다. 이건 스테이플러 33호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스테이플러 심으로 일단 브레드보드 배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총 브레드보드 스테이플러 심 스테이플러 심은 3, 6, 7, 8, 9, 10, 12개네요. 네. 이와 같이 먼저 배선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PCB 아트웍 할 때 이런 배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오늘의 핵심 타이머 IC를 꽂을 텐데요. 이 타이머 IC의 위치는 자 어디냐 하면 이 점퍼선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타이머 IC를 꽂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부터 하면은 나중에는 술술술술 풀립니다. 자, 뭐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얘는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극성은 예,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머 IC의 아래 영역 쪽에 1번, 2번 핀에 연결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전의 콘덴서. 얘는 극성을 구분하셔야 되고 왼쪽 측면이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쪽을 잘 구분하셔서 얘는 세 번째네요. 세 번째와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10마이크로페러드를 사용했습니다. 16볼트고요. 이 타이머 IC가 4.5볼트부터 16볼트 사이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량도 10마이크로페러드면은 무난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가운데 점퍼선이 있죠. 얘는 저는 CR203이라는 3V 전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3V에서 구동이 안 되니까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6V로 만들어서 활용할 겁니다. 건전지 홀더에 건전지를 끼우시고요. 여기다 끼우시면 되는데 일단 회로를 다 구성하고 끼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점퍼선 위쪽으로 해서 저항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저항 하나는 2kΩ입니다. 2kΩ을 점퍼선의 간격과 마찬가지로 구부려서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10kΩ인데요. 10kΩ의 저항 색띠는 맞아.
가운데 색이 세 번째 색 D가 주황색을 찾다 보면 갈색, 검정색, 주황색, 금색이라는 그런 저항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을 지금 바로 방금 연결한 이 키로옴 저항과 만나도록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3키로옴 주황색 D로 시작되는 게 3키로옴 주황색, 검정색, 빨간색, 금색이라는 저항을 맨 왼쪽 위에 점퍼 선쪽에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3키로옴 그 다음에 네, 보라색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보라색, 갈색, 보라색, 초록색, 갈색, 금색이네요. 보라색 뒤에 숫자는 7인가요? 요노, 조, 파, 보, 보, 7이죠. 750옴입니다. 그 다음으로 1.5키로옴인데요. 갈색, 초록색, 빨간색, 금색.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는 이유는 이 저항이 주파수의 그 길이를 분리하게 되는데요. 그 정하게 되는데요. 가까울수록 저항이 직렬 연결에서는 작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높은 음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항값이 계속 직렬 연결일 때는 커지죠. 더해지죠.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가장 큰 저항값을 가집니다. 이 회로에서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음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키로옴. 2키로옴을 해서 4칸 띄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2키로옴 또다시 2키로옴입니다. 이걸 일일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그 스피커와 사용하실 스피커와 그 저항값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맞췄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미 부품이 있다면 스피커의 저항을 맞추셔야 될 때 이 저항값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8옴 0.5W 스피커에 그나마 최적화시킨 그런 저항 구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5kΩ 저항을 끼우면 되고요. 브레드보드 구조상 직렬 연결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연결하죠. 네, 그 다음에 3키로옴 두 개를 이제 연속해서 꽂게 되면 저항의 미치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거의 80% 이상 끝났고요. 회로 작업이 됐나요? 얘는 3칸이네. 4칸 맞나요? 이게 뭐 3칸이든 4칸이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간격에 맞춰서 스위치를 꽂으시면 되니까요. 자, 저항을 다 연결하신 다음에는 이 저항과 저항이 만나는 그 세로 행에 스위치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예. 스위치는 이렇게 누르는 스위치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곳 위치에 꽂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자리가 구부렸을 경우엔 펴서 둘 셋 넷 다섯 좀 파른 개를 연출할 겁니다. 셋 일곱 일곱이죠. 여덟 개 스위치 연결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의 위치입니다. 스피커는 일단 점퍼선 끝에 있는 쪽에 연결하시고 마이너스 쪽에 하나를 연결하시면 스피커 연결 완성이 되고요. 이 건전지 같은 경우는 홀더 같은 경우는 네모난 쪽이 플러스, 둥근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 가로열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고 이 핀이 꽂힐 위치는, 그리고 이 둥근 쪽의 마이너스 핀은 이 세로 점퍼선과 만나면 됩니다. 위의 영역에서 마이너스 쪽을 하나 끼고 플러스 쪽을 하나 끼고요. 완전히 깊숙이 꽂도록 해주시고요. 반대로 점퍼선 만나는 쪽에 플러스 쪽, 네모난 쪽이 점퍼선이 만나고 마이너스 쪽이 예, 파란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이 브레드보드에서 모든 부품이 안 빠지도록 꽉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스피커에 LED를 한번 병렬 연결해 볼 텐데요.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LED가 빛이 같이 나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겠죠? 모두가 좀 가르치는 것 같았죠. 자, 이 상태에서 연결하시고 이렇게 피아노 말고 이렇게 리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셔도 괜찮은 악기, 전자 악기입니다. 전자 리코더 혹은 전자 피아노입니다. 리코더는 입으로 불어야 되니까 관악기인가요? 근데 피아노는 누르는 건반악기죠. 자, 그리고 LED는 어떤 방향으로 연결하건 켜집니다. 이렇게 해도 켜지고 반대로 해도 연결해도 켜집니다. 여기에는 주파수, 즉 진동판을 울리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류 성분이 아니죠. LED의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한번 피아노 혹은 누르는데 리코더처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혹 전원은 이 CR2032가 아닌 다른 걸 활용하셔도 관계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